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박사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펜타일의원 이용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요오드 논쟁 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오드가 과거에 어떻게 쓰여왔는지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요오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쓰여진지가. 문헌에 의하면은 1800년대 초반부터 요오드가 발견이 됐고 이제 의약품으로는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이제 다양한 질환, 뭐 피부 질환, 만성 폐 질환, 진균 감염, 심지어는 매독, 동맥경화까지 치료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매독 3기에서 요오드를 안 쓰면은 그 잘못된 치료다, 말프레틱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전통 의학에서 요오드를 치료제로 완전히 그 자리 잡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왔던 거죠. 그다음에 이 노벨상 수상자도 요오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게요. 알베르트 센트 귀리님께서 이제 내가 의대생 시절 요오드와 칼륨 형태의 요오드는 보편적인 약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좋은 무언가를 했다. 되게 시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는 자세한 기전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또 워낙 요오드가 너무나 효과가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쓰는 거죠. 거의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네, 거의 뭐 만능약이죠. 뭐. 네. 그리고 뭐 여기 뭐 사례 같은 것도 나오네요. 이... 세라 포프라는 네. 소아과 전문의는 네.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폐질환, 폐우렬이나 코막힘 치료니까 비염이라든지 뭐 충농증이겠죠. 이럴 때 요오드 형태인 루골용액 요오드랑 이제 요오드 이온의 혼합 형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럴 때는 용량을 상당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천식 환자 기관지 확장시켜주는 거, 숨을 쉬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에서 이미 이제 거의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부터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의 분포를 보면은 이제 부검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네네. 사실은 옛날에는 요오드가 전부 다 갑상선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검해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였죠? 제일 많은 데는 이제 지방이랑 근육인데요. 그리고 또 피부가 그 다음인데 두 개를 합친 게 90%입니다. 그러니까 90%. 그러니까 요오드가 사실은 전신에 있는데 그러니까 근육, 지방, 피부에 90%가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를 제가 피부에 바르고 땀을 흘리면은 피부에 그 땀이 엄청 배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가 이제 이런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데도 쓰였죠. 예전에. 그러니까 갑상선에는 뭐 많아봐야 50mg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용량이죠.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요오드는 갑상선에만 작용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요오드의 역사에서 요오드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그만한 어떤 분포에 따라서 어떤 분비장기라든지 이런 전신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치료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방금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량 비타민 C를 쓰는 것도 이제 어떤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 지칭을 하는데 요오드를 제대로 된 용량을 쓰자라는 뜻으로 오토 아이오도 서플리멘테이션 최적의 요오드 용량으로 치료하는 거를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사례들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예, JF 코인데시라는 분께서 150명의 5리터 갑상선 비대 환자를 250mg 하루에 250mg이면은 RDA에 훨씬 많은 용량인데요. 250mg이면 퀴노다땡이라고 그런 제품을 하루 20알 정도 먹어서 치료했다는 거죠. 이게 1820년도니까 네, 거의 한 200년 전이네요. 꽤 오래 전에 이렇게 치료를 했고 자료가 있고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단일 질환을 그 한 가지 영양소를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은 요오드로 고위도 치료한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한 3대 걸쳐서 임상 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현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최적의 요오드 용량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5에서 37.5mg이니까 이게 이제 오버올 웰빙의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관찰했다. 처음에 이제 그 요오드 이제 만들고 이제 임상에 쓰고 이런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일단 먼저 먹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오버 웰빙이 좋아졌어요 그때. 그때는 가끔 술 먹을 때도 있었는데 술도 빨리 깨고 그 다음에 그때 숙취. 수은 중독 심했는데 그거 다 없어졌고 호르몬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활력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먹었던 어떤 분은 탈모가 좋아져 탈모가 나고 그 다음에 소변 줄기는 시원해지고
피부 건조증이 되게 심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싹 사라졌어요. 배뇨 작용에 특히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되거든요. 많은 독소들이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드가 그런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 비타민C가 RDA가 굉장히 낮았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RDA 이상으로도 필요하고 실제로는 고용량을 쓰면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그런 미네랄이다. 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95년도에도 보면은 여기서도 어떤 책에서 요오드 결핍과 고이드 치료를 권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요오드 결핍이랑 단순 갑상선 비대 치료로 루골 솔루션을 권하고 있는데 루골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런 저하증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알려져 있는 그레이브스 병에서도 그런 루골 솔루션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억제한 이런 뭐 용액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요오드 결핍에서 또 사용하라고 레코멘드. 네.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19세기 판 뭐 레밍턴스 사이언스 앤 프랙티스 오브 파마시라고 하는 그런 책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뭐 요오드 역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읽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의 그 항암 효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옛날에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요오드를 보통 RDA의 100배 이상 쓰면은 델타 요오드 락톤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항암 효과가 있다고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한번 원장님이 읽어봐주세요. 제목은 6-iodolactone key mediator of antitumoral properties of iodine. 아이오딘의 어떤 항암 이런 효능에 대한 6-iodolactone의 효과를 쓴 논문인 것 같고요. 이게 2014년에 논문을 나왔네요. 그러니까 키 메디에이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오드 락톤은 이게 사실 이게 뭐 갑상선 유방, 전립선, 대장, 뭐 신경계 시스템 뭐 이런데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항암 효과를 보이는데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원장님 또 이제 논문이 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목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6-iodo-delta-lactone. Derivative of arachidonic acid with anti-tumor effect in HT29 colon cancer cell. 이건 대장암에서 특별히 효과가 있는 논문을 아마 발표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최근이네요, 사실. 그러니까 대장암이 의심이 되거나 대장암이 있어도 요오드를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논문이 또 있더라고요. 전립선암에서 나온 논문인 것 같은데 이것도 2013년, 요 2010년대 초반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이 그러니까 암이 의심되거나 뭐 PSA 수치가 높거나 이런 분들도 요오드를 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The role of iodine and delta iodolactone in growth and apoptosis of malignant thyroid epithelial cells and breast cancer cells.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유방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갑상선 상피세포랑 유방암 조직에서 에이포토시스를 델타 아이오도락톤이 유발하는 어떤 역할에 대한 리서치 페이퍼네요. 그러니까 고용량 요오드가 갑상암에서 이제 표피에 가까운 암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에서는 세포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논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기반이 돼서 이런 걸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세포 단위 실험인 것 같은데 세포에서 폐에 암이 많은데 요오드 넣으니까 이제 암이 굉장히 줄었죠. 그리고 그걸 갖다 떼가지고 조직도 이렇게 쭉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오드에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거. 항암 효과 중에 세포 사멸, 에이포토시스를 유도하는 효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세포 사멸 효과를 하려 그러면 요오드를 적게 먹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너무 적게 먹으면은 필요량과 뭐 치료량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요오드 역사와 그다음에 이제 요오드의 그 항암 효과에 대해서 위대한 요오드 논쟁을 리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